글로벌 시장 조사 기관 데이터 브릿지 마켓 리서치에 따르면 2029년 글로벌 메디컬 에스테틱의 시장 규모가 248억 4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33조 2,608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고령화 시대로 빠르게 전환되는 과정 속에서 메디컬 에스테틱 업계가 구조적인 성장을 누릴 수 있다는 분석인데요. 관련 수혜주 어떤 게 있을까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메디컬 에스테틱 그냥 피부 관리라고 생각하면 네, 네. 좋을 것 같은데 국내에도 이제 피부과 가면은 예약을 안 하면은 못 갈 정도로 정말 그렇죠, 많은 분들이 네, 네. 피부과에 대해서 좀 많이 가시는 편인데 네. 세계적으로 좀 그런 기조인가 봐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선진국 쪽은 훨씬 더 심하죠. 그만큼 소비 여력이 네. 우리보다 더 크고 GDP가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쪽 향후에는 건강이라든가 노후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지고요. 내 피부 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이제 많이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리오프닝이 활짝 이제 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이제 국제선 뭐 40%가량 늘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네. 부분에 있어서 지금 어떻게 뭐 이렇게 손을 대기에는 좀 늦었어요. 많이 늦었어요. 그래서 뭔가 좀 관리 차원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쪽의 수요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사실상 어떤 시술이 필요한 것과 이런 잠깐의 미용 의료기기 이런 쪽들로 관리를 받는 것과는 좀 다른 문제예요. 그런 것들을 겁내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 수요의 증가는 필연적이다라는 부분이 될 거고요. 일단 글로벌 미용 의료 시장의 규모를 보게 되면은 작년에 14조 수준이었어요. 세계가요. 그런데 24년에는 이게 4조 원 규모로 확대가 될 것 같고요. 2029년에는 무려 33조 이상 정말로 초고속 성장을 해나갈 수밖에 없고 이건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미에 대한 욕구에서 비롯된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스를 수가 없는 테마다, 트렌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대부분의 업체들이 최대 실적을 지속적으로 경신하고 있어요. 그런데 네. 오히려 시장은 좋지 않으면서 주가는 같이 빠졌죠. 그러면 어떤 거죠? 매수 기회인 거죠.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고령화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속화가 돼가고 있습니다. 주름이라던가 뭐 검버섯 이런 것들 생기게 되면은 그런 것도 정말 많이 신경 쓰여서 피부과를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미용기기 의료 업체들이 브랜드 인지도를 강화하면서 굉장히 기술력을 보유한 업체들이 또 한국에 마침 많아요. 네. 예,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선택해서 투자를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시장 대비해서 좋은 수익률을 거둘 확률이 높습니다. 네,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 한국에 많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상장한 기업도 참 많습니다. 네. 네. 어떠한 종목을 조금 선정을 해야 될죠? 글쎄요. 그래도 옥석가리기는 네. 좀 필요할 그러니까요, 것 같고요. 네. 예전에 이제 클래시스 워낙에 좀 유명했던 기업이고요. 그들이 이제 루트로닉이라든가 제이시스 메디칼, 뭐 이루다, 비올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제가 꼽고 싶은 기업은 일단은 루트로닉이에요. 네. 지금 가격대도 굉장히 조정을 잘 받았던 것 같아요. 한때 이제 3만원까지, 4월이었죠. 3만원 부근까지 갔던 주가가 거의 반토막까지 났었어요. 6월에 이제 16,000원대까지 내려오면서 반토막이 났다가 그 가격대에서 크게 반등을 못 주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정말로 매수하기에는 적절한 시점이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고요. 네. 일단 국내 1위 점유율이에요. 50% 이상 가져가고 있고요. 세계 시장으로 봤을 때도 글로벌 5위의 위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입소문들이 계속 타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미국 시장 전 세계에서 50% 이상의 미용 의료기기를 가져가는 그런 시장이거든요. 그런 쪽들에서 의사들이 굉장히 루트로닉 제품을 선호한다라는 조사 결과들이 나오고 있고요. 대부분 국내 대학병원도 고객으로 가지고 있어요. 거기다가 아까 말씀하신 국내 피부과의 80%에서는 이 루트로닉의 장비를 쓰고 있어요. 거의 뭐 독점 네. 이런 식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레이저 고주파 RF 이런 쪽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남들이 따라올 수 없는 경쟁 단가와 그리고 기술력으로도 보완된 효능을 입증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그런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이고요. 일단 올해 말에 신규 공장이 착공이 됩니다. 이거 24년도에 완공될 예정인데 그렇게 됐을 때는 생산 캐파가 2,500억에서 5,000억까지 두 배로 뛰어요. 그만큼 점점 더 많이 나갈 수요에 대해서 선제적인 증설들을 이루어 나가고 있다라는 부분이 될 거고요. 일단 네. 프리미엄 제품군이 미국이라든가 유럽, 일본 이런 선진국 쪽으로 출하되는 모습들이 굉장히 보기 좋아요. 수출 비중이 높다는 거죠. 왜냐하면 동남아시아 쪽에서 받을 수 있는 시술 규모 금액과 선진국인 미국, 유럽 이런 쪽들이 고객이 와서 한 번에 지불하는 비용들은 다르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단가에서 비롯된 부분들 그리고 선진국으로 수출하면서 입증받은 기술력과 레퍼런스
이런 것들이 향후에도 실적이 큰 폭으로 증대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줄 것이다 라고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루트는 현재 구간 18,600원이에요. 오늘도 한 2%가량 네. 밀리곤 있습니다만 어제 4%가량 상승을 한 상태이거든요. 그렇다면 가격은 좀 접근을 어떻게 하면 좋지? 지금 매수해도 유효할까요? 지금 당연히 유효할 것 같고요. 네. 다만 단기적으로 이제 시장이 모멘텀이나 실적과 관계없이 네. 주가의 등락이 있을 수 있는 시장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부터 해서 만약에 하락해준다라고 했을 때는 전저점 6월달이죠. 6월에 갔었던 16,000원대까지 조금 열어놓고 천천히 분할 매수하셔도 주가가 갑자기 튀어오를 일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인내하시면은 아마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일단 1차적으로 한 26,000원 정도 잡은 이후에 네. 아마 제가 볼 때는 시간이 흐르면은 또 신고가 형태로 갈 것 같아요. 그때 목표가 다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서 간단하게 한 50% 잡아주셨고 이번에는 네. 한 40% 정도 수익률을 네. 네, 1차적으로 잡아주셨습니다. 루트론에 대해서 이야기해봤고요. 아무래도 고령화 시대가 점점 더 빨라지면서 미용, 의료기기, 뭐 건기식, 임플란트 관련 종목들은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미용, 의료기기에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해본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이슈파워 교보증권 사영관 차장과 두 가지 이슈 확인을 해봤습니다. 여기서 이 시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